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원종 에보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푸에볼라라고 소개했던 원종 에보니, 제가 농사지었어요. 이렇게 삽목판 채다 드려요? 아유, 세상에.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차. 오,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뽑아서 갑니다. 자, 뿌리 다 났어요? 구독자님들,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구매하시면 5,000원, 다섯 개면 25,000원이잖아요. 그걸 2만 원에 드린대요. 이렇게 독립체에, 분해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종 에보니 푸에볼라이고 가격은 하나 5,000원, 다섯 개 25,000원, 땡! 2만 원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뽑아서 배송합니다. 뽑아서 뽁뽁이에 싸서 솜에 싸서 손톱 다치지 않게 이렇게 배송합니다. 뿌리요? 에이, 뿌리 다 났잖아요. 뿌리 완전히 났습니다. 원종 에보니? 예, 맞습니다. 에보니 중에서 지난 영상에 푸에볼라라고 소개했던 아이들이 맞습니다. 하나 5,000원? 어머, 세상에, 내가 오늘 그거에. 자, 그러면 다섯 개 2만 원. 택배비요? 잠시 기다리시면 택배비 아껴드릴 아이들을 쭉 소개합니다. 지난번에 엄청 괜찮았어요? 샴페인? 어머, 세상에, 이렇게 크냐? 샴페인이 12,000원인데, 예, 이 포트가 12cm 포트에 넘쳐납니까? 맞습니다.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 맞습니다. 가격은 12,000원. 어머, 세상에. 이렇게 큰 아기가 12,000원이 맞아요? 진짜로? 어, 10,000원짜리는 조그맣더만. 자, 10,000원짜리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했던 아이 있죠? 잠깐만요. 소개합니다. 화이트 샴페인 12,000원에 소개했던 아이가 요예요. 예. 자, 크기 비교합니다. 이렇게. 아유, 야, 층수 다릅니다. 크기 다릅니다. 부피, 두께, 엽성 다 다릅니다. 지금 소개하는 아이는 화이트 샴페인 12,000원.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아직도 5만 원이야. 잠시만요. 자, 얘요? 뭐예요? 아도니스? 맞아요. 아도니스 10,000원. 10,000원 진짜? 라인이, 라인만 서봐요. 그러면 단돈 10,000원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가격. 아도니스 10,000원. 자, 약간 길다란 약간 환엽, 그죠? 자, 다. 어휴, 오늘은 또뭔 일이냐? 이렇게 가격대 이만한 것만 하고, 자, 아도니스 10,000원, 괜찮았어요? 어휴, 끝내줍니다. 자, 그다음에 더 가요. 곰마리아 실생. 어머, 세상에, 야가 그 귀한 곰마리아가 맞는겨? 실생이에요. 그러는 엄마 아빠가 곰마리아, 꽃이 피었을 때 부비부비해서 어떻게요? 싹이 터서 이 정도는 3년 걸렸다고 합니다. 꽃이 피어서 부비부비해서 여기 온 분까지가 3년, 3년. 곰마리아 실생 어떻게요? 어떻게요? 8,000원. 아유, 오늘 큰일 났다. 5만 원 채우려면 몇 가지 써야 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합니다. 자, 얘요? 쩐쩐쩐쩐쩐쩐쩐. 어머, 이렇게 볼게요. 시리우스? 3만 원짜리? 에이, 10,000원. 자, 시리우스요? 10,000원이 맞습니다. 시리우스 10,000원이 맞습니다. 쩐쩐쩐쩐쩐쩐. 끝내줍니다. 오늘 영상 안 보신 분요? 어디 갔다 왔어요? 예, 후회하셔도 할수 없어요. 자, 시리우스 10,000원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뒤로 살짝 돌아드려요. 자, 요 아이 봤어요? 블랙 말이야? 에이, 지금은 블랙이 어딨냐? 어디 있다냐? 이 라인이 블랙으로 된다고 해서 블랙 말이야고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포트가 15cm예요. 조금 전에 봤던 샴페인 포트는 14cm, 블랙 마리아 보는 포트는 15cm. 크기가 다릅니다. 묵음이 다릅니다. 묵은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블랙 마리아는 얼마냐? 어머, 세상에, 이렇게 큰게 2만 원이냐? 진짜로? 네, 맞습니다. 블랙 마리아 2만 원 맞습니다. 어휴, 끝내줍니다. 블랙 마리아 2만 원. 괜찮았어요? 네,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홍상생술. 아따, 금기 있어요? 얘는 원래 금기가 교배교배 한, 아이, 부비부비지다. 부비부비해서 금기 성분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굳었잖아요? 약간 커도 이렇게 금기가 보이잖아. 홍상생술 금기. 예, 10,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짠짠짠짠짠짠짠 예 꽃별 어머 세상에 야가 꽃별이다나 가격이요? 15cm 포트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블랙마리아하고 포트는 같아요. 자 크기 비교합니다. 블랙마리아가 여기 있고 꽃별이 여기 있고 자 갔어요 어떻게? 어머 세상에 야 12,000원 야 아유 세상에 12,000원? 2만원? 32,000원? 아까 걔 다섯 개 2만원? 에이 아까 에보니 그리고 블랙마리아 꽃별 하면 얼마예요? 에이 52,000원 택배 무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오전에 아침에 영상을 담은 게 꽃이 하나 안 피었다고 했잖아요. 뭐가 리톱스 자 어지러운 게 천천히 갑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꽃이 피었다오 짠짠짠짠짠짠짠 맞죠? 리톱스 4년 이상 모듬 숫자 세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는 너끈이 넘고 수량이 이렇게 대빵 큰 아이는 10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흰 꽃 달라, 검정 꽃 달라, 노란 꽃 달라 구분이 안 돼요. 3시에서 5시까지만 꽃이 피면 또 얘가 이렇게 아물어요. 그러면 내가 꽃 색깔을 어찌 구분하겠어요? 세상에. 야, 4년 이상 된 애기가 2만 원이 맞대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리톱스 4년 이상 2만 원이 맞습니다. 오늘은 어머 얘는 참 좋겠다. 노란 꽃, 빨간 꽃. 무슨 빨간 꽃이야? 흰 꽃이구만. 예. 자, 리톱스 4년 이상 가격은 2만 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요. 음에 좋은 걸 레종이라고 합니다. 얘는 제가 구정 지나서 데려온 아이예요. 자구도 뽕 떼서 지금 자구가 다섯 개 생산이 된 아이입니다. 얘가 만원 레종 만원이 맞냐. 얘는 약간 환엽성이 있는 아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봤던 이런 아이 그래서 환엽이든 새엽이든 다 이뻐 맞습니다. 레종 가격은 만원. 그 다음에, 어휴, 어찌까나. 얘요, 홍사, 돌기.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8,000원, 세 개 하시면 2만원. 드립니다. 홍사, 어느 분이 네 개를 샀어요. 그때 할인 안 할 때. 맞죠? 구독자님? 그래서 할인 안 할 때 네 개를 사서 제가 하나를 더 드렸더니, 어머, 네 개의 포트를 합식, 할 수 있는 저거가 있었나 봐. 화분 분이. 그래서 네 개를 심고 하나는 다른 포트에 딱 심어서 사진을 딱 올렸더라고요. 아유 그 사진 내가 캡처해서 보내드리 영상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수원 구독자님 보고 계시죠? 수원 구독자님 말씀하는 겁니다. 아유 진짜 이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하나는 8,000원, 세 개 하시면 2만원이고, 예, 그때는 할인 안 했단께, 할인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플레이스한, 요런 말이야. 어머, 야가 요런 말이야. 하나 8,000원, 세 개 2만원.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예, 무슨 날입니다. 사도 또 예쁘고, 사도 또 사고 싶다고, 오전 중에 왔다 다녀가신, 그 인천 계양의 구독자님 이막의 구독자님 맞습니다. 하, 이런 말이야. 한 개 8,000원 세 개 2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슈퍼클롱 예 그 원종 에보니 중에서 가장 1등이다 미스 코리아다 하는 애를 슈퍼클롱이라고 합니다. 물이 좀 들들었다고 그렇게 안 이뻐요. 아유 그래도 이쁘잖아요. 얘는 12cm 포트에 다 넘칩니다. 슈퍼클론이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얘는 네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얘가요. 얘요 레드콘 오메 세상에 가격 2만원 레드콘 가격 2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얘 하나 가지고 오 세상에 까미오글로 떼 견본이죠. 얘를 구매하면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까미오글로 떼 가격은 2만원 가격은 2만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이트 그린이
네, 이쁘네. 진짜 이쁘네. 화이트 그린이. 오메 세상에. 입장이 훨씬 더 짧아집니다. 묵을수록, 그리고 이렇게 분지합니다. 묵을수록 한 해 한 해 분지합니다. 입장이 짧아져서 별사탕처럼 됩니다. 화이트 그린이 가격은 2만원. 예,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은 짧은 영상이지만 가격대 임팩트한 아이들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죠?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에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